이서부입니다. 여주 파사산정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고요.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주 팔경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사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앞 강가 고기잡이배 등불입니다. 세 번째는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입니다. 네 번째는 강에서 귀가하는 돛담배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섬의 기러기떼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왕리 강변의 숲이 강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영릉에서 우는 두견새 소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파사성의 소나기가 내릴 때 풍경입니다. 파사산성은 여주시 이포대교 앞에 있습니다. 정상까지 약 1시간 정도, 3km 정도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정상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져 있고요. 내비게이션에서 파사산성을 치면은 주차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표지를 따라가면 되고요. 길은 좀 넓지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갔을 때는 산성 남문지 보건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머잖아서 완공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남문지에서 바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곳이 지금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여기가 남문지, 그러니까 남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남문지를 통과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서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강이 보이는 쪽입니다. 지금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서쪽 길은 성벽을 계속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뒤로는 이포대교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양평 방향으로 마해불이 보입니다. 산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금 정상이 보이고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왼쪽으로는 양평이 보이고요. 뒤로는 남한강,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주가 보입니다. 서울로 통하는 수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포대교, 이포보, 정상, 양평, 남한강, 여주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경치는 정상보다도 여기가 더 좋고요. 드론을 띄우면은 이포보로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정상인데요. 마해불로 가는 길이 보이고요. 정상으로 올라오는 길은 좀 아기자기한데요. 정상에 있으면 좀 썰렁합니다. 동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올라온 길 반대 방향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수호사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수호사가 산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면 올라오기 좀 힘듭니다. 올라올 때 봤던 남문지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포대교로 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있고요. 다리를 건너면은 지금 보이는 요 이포보가 보입니다. 물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강똑방길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사산성 근처에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 천설이 막국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포대교를 건너서 산수정이라고 있습니다. 매운탕집입니다. 대기시간 많고요.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입니다. 장남리 섬은 산책에 좋은 곳입니다. 양평 쪽으로 가면 개군 할머니 토종 순댓국집이 있습니다.